여기는 바로 제 1회 스트리밍 개그 파이터가 열리는 곳입니다. 저는 MC 이영준이고요. 저는 BJ 세리입니다. 와. 와. 자, 이제 오늘 참가 팀을 이제 한 팀 한 팀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네. 참가 번호 네. 1번 팀입니다. 이 팀은요, KBS 동기 공채 개그맨입니다. 오. KBS 개그맨 동기로 이뤄진 임성욱 방주님을 모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각오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 분씩, 우리 네. 성욱 씨부터. 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짰으니까 또 네. 열심히 또 봐주시고 네.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네. 오늘 진짜 빵빵 터뜨리고 가겠습니다. 네. 땜빵으로 왔지만 네. 그래도 이왕 하는 거 그렇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요, 네. SBS 미녀 개그우먼과 동시에 네. 유튜브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게 활약 중이신 네. 랭구랑 진주님! 와! 랭구 진주! 아, 저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네네. 야, 나와, 나와.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자기소개, 우리 아, 팀. 네, 저는 랭구와 진주의 랭구를 맡고 있는 랭구예요. 랭구와 진주의 진주를 맡고 있는 박진주입니다! 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마지막 참가 팀입니다. 개그의 진심인 두 남자, 개진남, 희극인 신윤승 씨랑 박민성 씨를 모십니다. 우리 먼저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개그맨, 네, 유튜브 희극인 운영 중인 네, 신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신윤승한테 빨대 꽂고 있는 희극인의 노란 모래와 같이 개그맨 박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첫 번째 한번 대결 좀 가볍게 한번 해보고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릎꿇어. 아. 뭐 하는 건가? 저희 사실 사랑하는 사이예요. 감정이입이. 그러면 자리는 남잔가? 둘 다 여자입니다. 이거 옷을 그러면 잠깐 보고. 여자요. 여자. 저희의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고 아버님이 좀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렬히 뜨겁게 사랑합니다. 불타오른다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또 아빠 말 잘 안 듣고 그렇게 했지만 이번 한 번만 좀 크게 아버지 얼음 달아드릴게요. 아니 더우시죠? 이 자식아! 야 신윤숙 왜? 적당히 해. 오빠들 싸우지 마. 어? 야 네가 데리고 가라고. 나는 이런 스타일 싫다고. 왜 나한테 자꾸 사귀라 그러는 거야? 네가 먼저 키스했잖아. 누가 요즘 혼정 키스해? 왕게임이잖아. 왕게임에도 했잖아. 술 먹는 거보단 낫지. 어? 술 먹는 거보단 낫지. 야, 아니, 혀 넣었어 안 넣었어? 혀 넣었잖아. 네가 먼저 애한테 넣었잖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줘. 아, 나는 안 넣었어. 혀 안 넣었어? 혀 안 넣었어. 입술이 좀 도톰하더라고. 야, 진주 이빨 안 닦아. 함부로 키스하면 안 돼. 어? 네가 해 아무튼. 내가 양보할 때 이게 왜 양보해? 왜 그래? 야, 진주가 안 이뻐서 그래? 왜 그래? 진주 정도 이쁜 거 아니야? 이쁘다고 했잖아. 너 좋다며! 나 좋다며! 그러니까 좋다고 했잖아. 준승이가 너 맨날 밤마다 너 그때 바디 프로필 찍은 거 맨날 봐. 어? 미안해, 너 왜 얘기를 안 해? 솔직히 확대해봤어 내가. 나 확대를. 좋다며! 어? 바디 프로필 찍을 땐 나 좋다. 그땐 좋았는데 왜 봤어 그거? 내가 그땐 너무 좋았어. 아니 난 좋아해. 난 진주 진짜 좋아하는데 바디 프로필을 왜 이렇게 늘려서 봤냐고.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확대한 거야? 확대를 했는데 내가 잘못 확대했나 싶긴 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확대를 했어. 원하는 부분이 아니었어?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난 진짜 좋아. 너가 나랑 사귀자. 너 바디 프로필 찍었잖아.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싫어. 넌 좋다며. 좋아, 좋았는데 내가 그동안 여자를 너밖에 못 봤나 봐. 왔는데 세리 씨를 봐버렸어. 그랬더니 안 되겠다. 전 인형이잖아. 꿈은 너무 크게 가진다. 응? 너한테 내가 딱이야.
너의 그 거의 헐벗은 바디 프로필을 봤는데 야, 옷 입은 랭구인데 너 저기 가서 얼음이나 갈아와. 아 진짜. 저는 방주호의 경호원 임성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성욱의 경호원 방주호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서로를 경호합니다. 주호야 위험해! 위험해! 경호야 위험해! 경호가 위험해! 주호야 위험해! 경호가 위험해! 뭐야 우리 개콘 이후에 오랜만에 플렉스 TV에서 개그하는데 너무 좋지 않니? 너무 기분이 좋아. 반응을 한번 봐볼게. 반응 좋아. 잠깐만. 쟤네 누구임? 개그맨 맞음? 반응이 개 좋지 않나? 잠깐만.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지? 주호야 보지 마. 성욱아 보지 마. 성욱아 보지 마. 에스모브도 보지 마. 선배님 보지 마. 선배님 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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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멍청아. 왜 이렇게 못 이겨내? 야, 네 지금 들어와야 되잖아. 야, 보지 마를 몇 번을 해야 되잖아. 선배님이 들어와야 돼 지금. 너 왜 이렇게 못 이겨내? 너 이겨내. 이겨냈어. 이겨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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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 자식아. 성욱아 위험해. 나가 이 자식아. 야 이 멍청아. 그만해. 그만하자. 야. 그만하자. 야 했어야지. 카메라 봐. 했어야지. 견뎌. 했어야지. 왜 안 했어. 했어야지. 우리 내 족같아서 했어야지. 좀 했어. 여보세요. 어 박사장. 어. 그 뭐 내가 뭐 진상이야 그게 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왜 그래 그거 몇 번 그랬다고. 아니 코인 노래방에서 아가씨 좀 부른 게 왜 안 불러주는 거야 어? 한때 에헤 에이씨 뭘 진상이야 진상은. 하여튼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 아유 나이씨 아유 이게 치킨이야 이게 비둘기를 튀긴 거야 이게 맛이 더럽게 맛이. 야 알바야 알바야 너 야 일로 와봐. 너 눈 많이 쳤잖아. 너 노란 머리 너 어, 알바 일로 와.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암처럼 외고 있잖아. 불렀는데 왜 안 와. 노란 머리 얘기했는데 왜 안 와. 탈색 머리 어쨌든 씨, 노란 머리 탈색 머리도 씨. 왜 알바 불렀을 거야. 야야 어. 이게 치킨이 이게 이렇게 튀기는 게 맞아? 어 이렇게 튀겨. 야 맛도 너무 없고. 아니야 우리 집 맛집이야. 얘 봐라 뭘 봐.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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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반말이야?
아니야, 이거 한 마리야. 아니, 이거는 한 마리. 한 마리 시켰잖아. 내가 한 마리 시켰지. 어, 한 마리 갖다 줬잖아. 근데 그게, 왜?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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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반마리냐고. 한 마리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반마리를 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막. 그 뭐 어떡하라고 왜? 너 진짜 말이 지금 짧다고 봐.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부터 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름을 싹 갈아가지고 닭을 그냥 아주 그냥 맛있게 튀겨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말이 짧다 그래서 한 호흡에 다 가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어. 왜 반말이냐고. 한 마리라니까. 아. 한 마리 시켜줘. 봐봐 여기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어, 날개나 이게 한 목 하나랑 이렇게 한 마리야. 한 그게 마리. 말을 좀 높이라. 말을 좀 높여. 그니까 이거 아, 내가 뭐냐? 아침부터 일찍 기름을 싹 갈아가지고 맛있게 튀긴 한 마리야. 뭐 하는 거야? 높이라며. 다시 낮춰. 왜? 듣기 싫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 다시 낮추고.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한 마리야 한 마리. 왜 그래? 이 새끼가 진짜. 아, 새끼 아니야 이거 다 다 큰 거야 이거. 아! 새끼로 튀기면 한 마리 양이 적어서 안 돼. 알았어. 어. 야, 야 어. 문화 가져와. 문 셀프야. 왜 셀프야 하지 않습니까? 가져오라면 정답 곰. 아니야 인마. 곰. 이거는 호랑이. 아 호랑이. 호랑이가 아, 몰랐어. 그냥 아 그거 곰. 아 물 셀프야. 아, 물 갖다 달름 갖다 주는 거지. 가져와 빨리 그냥. 어? 뭔가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좀 갖다. 야 놀러 와봐. 왜 또? 아 참 진짜 왜? 너 왜 저기는 존댓말 쓰고 나한테 반 말이야? 한 마리라니까. 아 저기도 한 마리 시켜서 한 마리 줬어. 왜? 그리고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어. 나한테 뭐 물 셀프라 그랬잖아. 아 그래. 어. 저기는 갖다 준다 그러고. 어. 사람이 왜 한 입 갖고 두 마리야? 아, 한 마리라니까 뭘 두 마리야? 아! 왜 또 두 마리래? 자식이 진짜! 좌식 필요하면 처음부터 얘기했어야지. 그냥 앉아서 먹어, 그럼 여기. 아니고! 좌식으로 먹어. 새끼가 진짜. 새끼 아니라니까, 이거. 다 큰 거라니까. 왜 반 마리야? 한 마리라고! 야, 됐다. 나 갈게. 너희 확은. 아, 내가 지금 서른. 내가 지금. 아이고, 나이 틀렸다. 어? 내가 42인데, 이 자식이. 너 42야? 어. 나 43인데? 어? 너 43이야. 43? 어? 43. 머리 왜 그래? 너 마음대로 왜 이런 거야? 나중에 헌팅 같이 하자. 야, 제목 보니까. 나 곰. 정답. 호랑이. 여기까지 됩니다. 야! 가기도 진짜 쉽지가 않네. 자, 오늘 2일차입니다, 여러분들. 플렉스 TV 스트리밍 개그 파이터. 이제 오늘 승리팀. 3등, 2등, 1등을 저희도 뽑아야 되는데. 네. 잠시만요. 이쪽을 계속 비추는 게. 아니라고. 아닙니다. 아니, 보통은 다른 경우에 하고서 이제 우리를 집집하는데. 왜 여기를? 그러니까 왜 이미 비추고 계시면은 저희가. 3등부터 발표를 하도록 할 텐데요. 1차 투표. 등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차 투표 등수는요. 좋아요 수를 가장 높게 받은 팀이 2번 랭구 팀이고요. 그리고 2등이 희극인 팀. 3등이 임성국 밴드였습니다. 자, 과연 역전이 됐을지. 자. 대망의 3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누군지 우리 세리 씨가 발표해 주세요. 네, 3등은요. 임성욱 밴드. 임성욱 밴드. 자, 저희 하는 거 있죠. 바바바바. 이렇게 3등 임성욱 밴드는 보내드리도록 했습니다. 아, 3등. 아쉽지만 우리 대타론. 자, 1등과 2등 이제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승리팀은요? 승리팀은요? 세리 씨가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리팀은요? 희극인 팀입니다. 지금까지 MC 이영준이었고요. 네, DJ 세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